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오히려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빨리 해야겠구나 이거를 너무 늦추면 안 되겠구나 네.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슬리골 탈부 진단 딱 나면 수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산책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? 진짜 환자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수술하기 전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근육량을 보존한 상태에서 슬개골의 배열에 맞춰졌을 때 훨씬 더 재활이 잘 되고 회복도 빠른 경향들이 있어요.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될 것들만 지키면서 산책을 하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일단은 미끄럽지 않은 거. 그치.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드리프트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. 애들이 다다다다다 뛰어서 저기서 확 돌아가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는데 이 경고를 땅에 딛고 돌리는 순간 빠져버리죠.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. 근데 이게 나중에 반복이 되면 이 도는 에너지 때문에 십자인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얘는 땅에 박혀 있는데 몸은 돌아가 버리는 거. 그러면서 슬개골도 다시 빠지고 여기 십자인대도 끊어져 버리고. 그래서 그런 드리프트 하지 말고 계단 얘기 되게 많잖아요. 계단도 안 올라가는 게 좋고. 계단은 저는 왜 안 오르라고 하냐면 만약 계단의 스탠스가 폭이 넓은 계단이라면 올라가도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. 대한민국 특성상 계단들이 사람에 맞게 설계가 돼 있어. 한 발짝 올라가면 다음 발짝이 올라가야 되는데 강아지들은 이 계단을 이렇게 짚고 다음 발을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다음 발이 올라가거든요. 개구리처럼 이렇게 애들이 다 올라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단을 오르는 게 근육에 되게 도움이 되는 운동인 건 사실이긴 한데 스탠스가 짧은 계단은 앞다리가 뒷다리에 밀려서 뒷다리 올라오면서 앞다리가 밀려나가기 때문에 또 계단이 또 폭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그치 그치 맞아 그런 것 같아요. 네, 훨씬 더 도움이 되죠. 나도 되게 많이 배우네 이게.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산책은 적당껏 하는 게 좋다. 드리프트 시키지 말아라.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 건 괜찮지만 흥분도가 높은 친구라면 이런 친구들은 강아지 운동장 가서 막 뛰어노는 거는 진짜 안 좋겠다. 거기서 드리프트를 너무 많이 하니까.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한번 올라가서 내 몸이 다 딱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조금면 차라리 그냥 안고 올라가라. 네. 그리고 만약 가능해서 산책 코스를 정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약간의 오르막길을 걷는 게 근육에는 훨씬 작용이 많이 돼요. 야,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오르막길을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. 오히려 우리가 이 근육이 언제 자극이 되고 빠지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냐 생각을 오르막길. 해보면 그죠. 런닝머신을 평지에서 하는 거랑 세워놓고 하는 거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자극이 언제 더 많이 오느냐. 그러면 이거 사람들 되게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. 슬개골 탈구 때문에 집에 계단 놓는 사람이 많아. 침대랑 소파에 계단을 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 계단들 보면 나도 이거 애들이 잘 못 쓴다라고 생각한 게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막 불편해.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. 맞아요. 그러면 계단이 좋아요? 경사면 이 웨지 형태로 된 게 좋아요? 저는 웨지 형태로 된 걸 사라고 추천해요. 근데 저도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계단보다는 웨지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집에서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서 교차해서 다리를 천천히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되는데 대부분의 이 계단형을 구매하신 보호자님들이 느끼겠지만 절대 이걸 사용하지 않고 날아가요. 맞아요. 다다다다다 뛰어서 또 올라가고 다다다다 뛰어서 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단이 사실 무용지물인 경우들이 많죠. 그 부분은 사실 계단과 또 친해지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. 수술 후에 입원 얼마나 하는지.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6일 정도? 이건 수의사마다 충분히 다 달라요. 뭐 한 3일 만에 퇴원하시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일주일, 뭐 2주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수의사의 판단에 이거는 자유롭게 맡기셔도 될 것 같고 저도 6일이라고 말했지만 안정화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조금 더 길게 있을 수도 있고 때, 오히려 너무 얌전하게 잘 있어서 집에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보내기도 하고. 그리고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. 슬개골 탈구가 둘 다 있어요. 그러면 양쪽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은지 한쪽씩 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수의사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. 제가 아는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은 양쪽을 한 번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3기인데 한쪽 한쪽씩 한 적이 근래 1년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케이스가 많잖아요. 뭐 일주일에 많으면 5마리 6마리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
생각보다 그렇게 한쪽씩 해야 돼? 라는 아이들이 많이 없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이게 한쪽만 갖고 있는 아이들은 되게 드물어요. 맞아요. 네. 그게 선천적인 질환이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. 그리고 이슈 중에 하나가 비용적인 것들도 있어요. 아, 결국에 마취를 두 번 나눠서 하게 되면 혈액 검사도 또 새로 해야 되고 마취도 또 새로 해야 되고 입원비도 또 새로 청구를 해야 되고. 그러네.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 기억력적인 측면에도 있어요. 병원에서 네. 안 좋은 기억이 한 번 더 네. 생기죠. 스트레스를 두 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한 번에 잘 교정해놓고 양쪽 다리를 하면 도대체 뭘로 걸어요?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걷는 것들은 수민아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다 코칭을 해주실 거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한 번에 해놓고 재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예후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슬개골 탈부 수술은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걷더라고요. 수술 후에 네. 수술만 잘 되면 네. 그 후에 되게 생각보다 잘 걸어서 네. 그러면 이런 경우 한쪽은 3기다 아 그리고 확실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한쪽이 막 1, 2기에 좀 애매해. 그거는 사실 보호자님 판단에 저는 많이 맡겨드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그쵸? 왜 그러냐면 결국 슬개골 탈부라는 질환 자체가 기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활차고에서 슬개골들이 계속 마모가 되다면 얘 리치가 계속 깎여요. 이 능선들이 계속 깎이면서 얘 점점 완만해지게 돼요. 그러면 더 탈구가 되기 쉬워서.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김에 얘는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수술을 한다.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 궁금해하실 거예요. 영양제. 영양제. 우선은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. 영양제를 먹는다고 수술을 해야 될 애가 수술을 안 하게 되진 않아요. 이건 확실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양제를 먹는다는 건 건물이 무너져가서 이제 금이 가면 우리 가끔 아파트 개보수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이에다 이렇게 시멘트 발라서 이렇게 하잖아요. 이런 느낌이라고 네.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낫잖아. 안 하는 것보다.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. 네. 그래서 영양제를 어떤 걸 언제 추천하는지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슬관절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영양제를 평상시에라도 복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인터넷에 너무 너나 할 것 없이 관절 영양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호자님들조차 분별력이 없어졌어요.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려서 좀 힘드신 경우들이 있죠. 저는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인터넷 가격이랑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가격이랑 큰 차이도 없고 한다 그러면 유통 과정에서 사실 좀 안심할 수 있고 동물병원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동물병원에 어떤 제품을 드렸다라고 함은 이 제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해당 동물병원에 있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권유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인터넷은 아까 그 보조기랑도 좀 비슷한 변화인 것 같아요. 다 좋다고 하니까. 저도 한번 봤거든요. 그래 보호자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봐요.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찾아보면 다 좋대. 제가 보면서 아 이거 먹여야 되겠는데 만병통치약 같은 좋은 건 다 들어있대. 근데 사실 실제로는 함량 자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제가 이제 느낀 걸로는 이 관절에 관련된 영양제들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. 하나는 뭐 글루코사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가니 구성성분 연골 구성성분이 있고 또 하나 큰 덩어리는 오메가3 요즘 이제 각광받는 오메가3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. 저는 이게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아요. 어린아이들한테는 관절 쪽만 생각하면 오메가3도 좋지만 우선 이런 연골의 구성성분인 뭐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뭐 이런 것들을 먹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상처가 나면 바로 들어가서 거기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한 5-6살 넘어가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소염작용이 좀 훨씬 더 높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늙어서 다른 관절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이는 게 더 좋고 당연히 둘 다 먹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두 개 다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체내에서 지방 자체를 흡수를 못하거나 분해를 못하는 뭐 췌장염 특히 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영양제 자체가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쵸, 그거 먹고 막 구토하면서 네, 췌장염이 일으킨다거나 네, 흡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저도 두 가지를 그냥 둘 다 네, 가장 추천드립니다.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
복잡하잖아요. 그래도 보호자님들이 어차피 직접 못 하실 거니까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오히려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빨리 해야겠구나 이거를 너무 늦추면 안 되겠구나 네.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네.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수술의 목적 자체가 이 슬개골을 제 위치에 돌아간다 라기보다는 돌아가 있던 근육의 배열을 다시 일렬로 만들어준다 맞아요. 라고 포커스를 맞추시면 더 좋아요. 개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슬개골이 안쪽으로 돌아가서 힘의 방향이 많이 돌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이쪽 지지대를 이완해주는 수술이에요. 여기에 구축이 되어 있던 걸 살짝 풀어주면 얘에서 이완이 돼서 이쪽으로 가는 힘이 생기고요. 반대로 이쪽은 좀 늘어나 있을 거예요. 바깥쪽은.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지지대를 오히려 잘라서 당겨서 봉합을 해주면 이게 힘의 방향이 좀 맞을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되게 마이너한 수술들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경골 조면. 아까 설명드렸던 활차구 성형술은 이렇게 깊이 있어야 되는 활차구 자체가 소형견들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활차구를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를 네, 다 파는 거죠? 그렇죠. 이거 실제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정을 대고 네, 망치질을 해서 쳐서 여기를 더 깊숙하게 파요. 네.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경골 조면인데 사람도 똑같이 있어요. 우리가 여기 정강이 뼈에 튀어나온 이 부분이 이게 여기인 거죠? 네, 동물들은 여기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왜냐면 슬개골이 탈구된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돼서 돌아간 경우들이 많아서 이 경골 조면이 여기로 가 있다. 이 경골 조면을 잘라서 돌려서 붙이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.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아까 첫 번째가 좀 마이너한 방법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를 근육이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을 거니까 여기를 조금 약하게 해서 이쪽으로 좀 더 돌아가게 해주고 이쪽은 짧게 해서 더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. 두 번째가 얘를 깎아서 더 깊숙하게 만들어줘서 들어갔을 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이 보통 슬개골 탈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뼈가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네. 거죠.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를 여기를 잘라서 돌려서 돌려주는 거지. 그렇죠. 왜냐면 이게 여기 달려 있으니까. 맞아요. 그럼 힘의 방향 계속 안쪽으로밖에 못 가거든요.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의 원심 구심점 자체를 여기로 바꿔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부시고 다시 만들어준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.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자가 되지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아무리 깊숙이 넣어봤자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잘라서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. 그러면 이제 근육과 이 슬개골의 배열이 일자가 되는 거. 그게 수술의 목적입니다. 근데 이거는 거의 매번 하는 거예요? 아니면은 좀 심한 아이들?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슬개골 수술 방법 중에 이 경골 조면 이식술이라는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수술은 한계가 좀 있어요. 성장판이 다 다치지 않는 어린아이들에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조금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